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법학원에서 한 7, 8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행시죠. 행시 경제학 강의를 처음에 좀한 1년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중단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중앙대학에서. 그래서 학위 과정을 마치죠. 학위를 받지 못했고 과정을 수료를 하고 그 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서 내 강의를 한번 하다 보니까 학원 쪽으로 계속 강의를 하게 돼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7급에 네, 7907 경제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의 노동경제학, 그 2차 하고, 1차의 이제 경제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제 5907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법학원에서 이제 오랜만에 기회를 주셔서, 예, 강의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리 좀 준비 과정을 제가 좀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서부터 여기 앞에 그, 나라들이 유인물 중에 보면은, 쭉 앞에서 제가 수학 강의부터 시작해서 경제 수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이야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했던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에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이 돼서 경제학은 늘뭐 비용 편익 분석이죠. 가성비. 근데 경제적인 돈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을 특히 이제 시험 준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늘 고민이죠. 그걸 때문에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럭저럭 강의 경제학 강의를 한게 학교 포함해서 20년 넘고 해서 근데 최종에서 이제 경제학 결국 자기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승부하는 게 5907가 역시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시험 출제하는 것도 보면 제가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한번 쭉 봤는데 많이 변화하고 또 최근의 경향도 보고 해서 보면은 참이 간단치 않다. 그렇죠? 근데 경제학을 또 학교에서 전공한 분들은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은데 비전공자들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인데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학교에서 미리 선택도 해서 들으셨고 했을 텐데 근데 역시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서당계 3년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도 경제학과 4년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원론 배우고 미시, 거시, 국제경제, 뭐 경제수학 쭉 하게 되니까 열심히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비전공자들이 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쭉 다른 데서도 만나보고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약간 이제 펑크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공자들은 제가 미리 사전 이런 뭐 설명이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은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써놨습니다. 미리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이제 멘토가 될수 있는 분은 자기 선배나 동료입니다. 미리 공부했던 분들,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아까 우리 여기 강 팀장님 오셨습니다만은. 학원 관계자하고 강의하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인 자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형편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가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해당 강사하고 이야기해서 근데 강사하고 얘기할 때는 뭐 포괄적인 것보다 자기의 직접 고민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한번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준비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학원 순환에 맞춰서 보면 거기 맨첫 페이지에 여러분 그 유인물 갖고 계시죠? 예, 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 같이 했는데 이게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순환이 이제 경제학이 4월부터 해서 1순환, 2순환 쭉 진행이 되는데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어느 과목이나 되게 비슷한데 예비 순환에서는 원론입니다.
뭐 법학 개론, 얘네 같으면 법학 개론, 법학 통론 뭐 이런 식이고, 정치학 원론, 원론부터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경제학은 원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 원론하고 그다음에 미시 거시 강론인데요. 근데 경제학과 같으면 대개 원론 1학년 때 1년 동안 배우고 2학년 때 미시 거시인데, 근데 여러분 경제학과 친구나 혹시 다녀분들 아시겠지만 1학년 때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경제 원론 그래서 F학점 받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70%예요. 학점을 도저히 줄 수가 없지. 그럼 지난 하나 얼굴 보고 웃으면서 F 받고 돌아갑니다. 안 했으니까. 1학년 때 놀아야지 무슨 경제 원론 하겠어요. 경제 원론을 이제 학교에서 해도 원론 노트를 받아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이 넘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딱 가면 어떻게 돼요? 미시경제학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교수님 수학으로 냈다. 칠판 가득히 채우고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거시는 뭐, 그래서 대개 경제학과라 할지라도 1, 2학년, 2학년까지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요. 바로 거기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 거시, 그 다음에 경제 원론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만 준비되면 제가 보기엔 뭐 1년 안에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라고 말이야. 아마 본인들도 다 상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순환 여기서는요, 경제 원론 그걸 베이스를 깔고 미시 거시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책이 우리 시험하고는 좀 분위기도 다르고 난이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기본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은 주상용 교수님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시경제학은 체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상용 교수님 책을 가지고 그래서 요두 개는 아주 샅샅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게 연습 문제도 같이 풀면 좋은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습 문제까지 하기에는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 원론하고 미거시 이때는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순환을 대충 어떻게 하고 1순환에 가서 또 하니까 한번더 하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순환에서 하여튼 풀타임 시간 내서 그대로 자기 관리 철저히 해서 세 권의 책을 읽는다. 거기 경제 원론 각자 가지고 계신 책 보시고 그다음에 미시 것이 완벽하게 읽는다고 생각해요. 완벽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의물 2페이지부터 이제 공부 방법론. 요건 이제 우리 학원 전체 거기 가이드에도 다 제가 작성해서 올려놓은 거그 내용은 동일한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경제학 공부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수학이죠. 경제 수학인데 근데 경제 수학 여러분 혹시 경제학과라면 경제 수학 두꺼운 책 알파 최항 뭐 이런 책 보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와라. 그렇죠? 이게 수학은 괜히 겁먹고 사전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 위한 경제 수학은 1차 미분만 할줄 알면 돼요. 그 이제 경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정도만 보면 되니까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으시고, 만약에 내가 수학, 경제 수학을 좀 미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쭉 준비 과정으로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보십시오. 그거 정확히 보시고. 그 대신 그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의 개념, 그 다음에 변화율, 뭐 등비급수 등등. 고등학교 때 벗어나지 않죠, 수준이. 요즘 이제 고등학교에서 미분 다 배우죠. 그 정도 하고, 다만 경제 이론하고 접목시키는 거. 극대화. 미분값이 제로일 때 극대 극소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강이나 다른 이런 데서 경제 수학을 아주 깊이 강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동조함수, 동차함수, 스트레스 받을 거 전혀 없고, 그죠? 우리는 뭐, 필요한 수학 정도 하면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수학이 공부하는데 정말 간편하죠. 이론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학에 거부감 갖지 말고 하시는데 자 이제 미리 들어야 되겠죠. 그 경제 수학 필요하시다면 강의 신청해서 꼭 들으시면 되겠어요. 과장이 아니라 1차 미분만 하면 된다. 적분하라 소리 없죠. 적분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론하고 그 수리적인 개념 연결 짓는 거그 감각은 필요하지만 그건 뭐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뭐죠? 오국 공채나 뭐 국립외교 마찬가지인데 미시 거시 국제 경제학. 그다음에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뭐 학문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릴 거고 그거 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학을 보시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 경제학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 국제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5급 하시는 분들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뭐 관세 쿼터제, 그 다음에 ISLM, BP, 그 정도 문제니까. 근데 조금씩 출제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국제경제학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교원에 국제경제학 그 공부하시는 만큼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학이 반이고요. 거시와 국제 경제 합쳐서 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량은 뒤에서 보기로 하는데, 예, 물론 전혀 이제 학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순환별 학습 내용, 그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비 순환, GS 1 순환, 2 순환, 3 순환.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앞에 했던 거 말씀드렸어요. 예비 순환이 제가 보기엔 하여튼 비전공자이거나 또 작년에 내가 시험을 봤어도 이론이 뭔가 본인이 알죠. 좀 이론 정리가 미흡했다 싶으면 반드시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대충 뭐 아는 것 같은데 정리된 것 같은데 그래놓고 1순환 오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때 아예 다부지게 해놓고 그리고 혹시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예비순환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 이걸 얘기 안 해도. 내가 경제 원론, 그다음에 미거시 강론책을 충분히 읽고 정확히 이해가 됐냐. 안 됐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 아니죠, 절대로. 요거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 생각은 GS 1순환은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더 추가되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여기가 이제 고난의 행군 되겠죠.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 안 풀립니다, 절대로. 더더군다나 뭐 쓰라는데 뭘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진행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비순환 때부터 그 쓰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조그만 쪽지라도 A4용지 그쵸? 한 3분의 1 정도라도 매일 주제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서술하는 것이 좀 이쁘게 나올 수 있죠. 남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경제학과에서 대학원 가게 되면 에세이 쓰라고 그런다고. 에세이를 써라. 그 말은 뭐냐면 뭐 이론 깊이 안 다뤄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 이론에 대한 그 개념 정도 한번 정리해봐라. 그게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갔을 때 이론을 기본적으로 내가 서술할 수 있는 것을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죠. 그리고 요즘 거의 다뭐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계산 문제 과정은 그 전에서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순환해서 문제풀이 가게 되면요. 이론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이론하고 출제되는 거답 쓰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해 가면서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적응을 해 가야 되겠죠. 그건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밟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비순환을 생략하고 갈 거냐, 1순환부터 할 거냐, 아니면 예비순환부터 들을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늘 이제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해 뭔가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분석 행위하라고 해요. 작년에 1년 동안 보던 책을 다 없애라. 왜냐하면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보던 부분만 보여.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똑같이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책을 새로 하나 장만해서 중고 책방에 가서라도 처음부터 새로 쭉 읽는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뭐 도말할 거 없이 예비순환 해야 되겠고, 혹시 초수가 아닌 분이라 내가 이론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들을 거냐, 오프라인 들을 거냐. 저는 강력하게 들을 거라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오시라.
그게 시간 낭비 아니다 이거죠. 집중이 떨어지니까 현저하게, 그렇죠? 우리가 3시간 반 강의인데 3시간 반을, 그게 이제 재밌는 영화인데, 그렇죠? 요새 뭐 극한 직업? 그거 두편 보라고, 두편볼수 있겠어요? 집중적으로? 그거 참 어렵거든요. 가능하면 학원에 오셔.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공부가 어느 만큼 됐을 때 동영상 강의는, 인강은 보완제로 활용해라. 그래서 보완제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직접 와서 듣는 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새 뭐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클라우드 열면 다볼수 있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오면서 지난 시간에 진도 뭐 나갔나 보시고 가면서 보시고. 그래서 저는 요새 수업 준비, 강의 준비하러 가는데 전철 타거든요, 일부러. 전철 30분, 40분 갈 동안에 클라우드로 다 보죠. 여러분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때 보는 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족보입니다. 이거는 뭐그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전 과목 마찬가지겠지만 기출 문제에 대한 자기 답안 장만해 갖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기 답안이 있어야 돼. 기출 문제의 답안이. 다른 교수님들 뭐 기출 문제집 필요 없어요. 공부할 땐 필요한데 나중에는 자기 답안을 만들어 갖고 있어라 이거지. 그렇죠? 그럼 뭐답쓸수 있죠. 근데 기출 문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답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시험 보러 간다는 것은 이거 도덕적 해이어 역선택이야. 그건 내가 보기에 완벽한 역선택이다.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다, 이거지. 아, 몰라서 못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래서요, 기출 문제는 하여튼 짬짬이 쭉 해서 전체적으로. 근데 얼마나 좋아요. 입학고시도 있죠. 또 5국공채 하시는 분들은 외교원 시험 있지. 그것들을 쭉 보면은 윤곽이 되죠. 그리고 기출 문제요. 최근 10년 거 본인이 답안 쫙다 준비해 갖고 있다. 합격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답안을 자기가 모범 답안 만들어 놨는데, 그 지가 만들어 놓은 답안이니까, 그쵸?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최종 내 공부는 시험 보기 가기 전에 내 기출문제 해답집을 내가 갖고 있다. 과목별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만들려면 시간 무지하게 걸리겠죠? 그 노력 있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거 뭐 누구나 하는 말이 되겠죠. 열심히 하자. 근데 열심히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적어도 내가 젊어 한때, 어려서 한때, 다 집안에서 그저 각광을 받았었죠. 쟤는 이상해. 수상한 애야, 쟤. 영재 같아. 여기 공부하겠다고, 특히 5국공채 하러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한때 공부했었다. 그쵸? 한때 나도. 그 자신감 있는 분들일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습 능력,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펴볼 그 의지 문제죠. 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건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짧게 잡아서 1년, 길게 잡아서 3년. 나 여기서 몰두한다. 즉, 한번 앉아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루의 공부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죠. 10시간 넘지 않아요. 10시간 넘어서 어떤 놈 뭐? 나 20시간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고 14시간 긴가민가 하고요. 14시간 하면 어떻게 돼? 오전 오후 밤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밤 되면 아마 뭔가 환상이 보일걸? 그러니까 최소 하루 내가 10시간 집중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죠? 예? 아마 해보고 뭐. 아, 난 앉으면 한 서너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놀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앞으로 할 일이면서 동시에 미리 생각해 보는 건데, 전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타임 스케줄 앞으로 2019년도 쭉 해서 어떻게 간다 하는 계획을 미리 잡고 들어와라 이거죠. 학원 가보고 계획이 나오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을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 시간으로 보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하면서 경험한다고 그거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저 뒤에 강 팀장 저기 멋지게 서 있다고요. 가가지고서 충분히 자문 받으시고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세요. 세우고 시작을 하. 그러면 정보인데 요새 정보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배님, 합격한 선배 아니면 친구들, 나보다 1년 먼저 친구한 공부 시작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정보원입니다. 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아씨 나 이렇게 잘못 보낸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친구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정보 수집을 충분히 했고 정보 수집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죠. 1년 정보 수집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2주, 3주 돌아다니면서 미리 이게 설명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요. 그 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오늘 당장 공부할 뜻이 있다 그러면 다이어리 하나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 왜 프랭클린 다이어리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많습니다. 다이어리 코너에 가면은 거기다 이제 계획 일정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만들어져 있어요. 다이어리가. 그럼 여러분 봐서 디자인 좋고 내용 좋고 한권 골라서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해라. 오늘 가가지고 몇 시부터 뭐 했고, 예? 그 다음에 책 이걸 바꿔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만 한번 써봐봐요. 그러면 그 안에, 그쵸, 로드맵도 다 잡히게 되고, 뭘 했는지, 스스로의 행적도 밝혀지죠, 내가. 한 열흘 동안 계속, 오늘은 고민하다가 잤다. 오늘은 고민하다가 잤다. 나오죠?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잔 사실도 몰라. 제가 보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 혼자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친구는 옆에서 박수 쳐줄 뿐이고, 애인은. 그쵸? 애타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케줄 관리하고 계획 점검하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데이터가 쌓여져야 돼. 그래야 뭐 내가 전략도 수정하고 고민도 해보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꼭 한번 해봐. 아무 쓸게 없다. 쓸데 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박지성 알잖아 축구 선수 우연히 내가 웹 거기 뒤지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중학교 때 일기를 써놨어 그게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 한번 박지성 한번 쳐봐봐 그 친구가 나 오늘은 왼쪽 발로 드리블 연습을 했다 이거요 그림도 그려놨어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내일 뭘 해야 되고, 또 보완할 게 뭐다라.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기출문제를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시험 아까 기출문제인데, 근데 대개 이제 보면은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 경제학을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참 기가 막히죠? 야, 이걸 어떻게 풀지?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그게 내가 이제 보니까, 요게 이제 5급 중심으로 했어요. 재경직하고 일행직 쭉, 문제 출제 내용이 그래요. 맨 밑에 보시면 내가 10년치 봤거든요. 2009년. 근데 보니까, 2013년도 이후가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더라. 그 현재 이제 그 수준, 난이도에 보면은. 그래서 2012년 이전 거는 내가 약간 그 아미를, 그레이 아미를 줘놨는데. 그니까 맨 오른쪽 칼럼 봐주세요. 오른쪽 보면 거기가 내가 고급, 중급, 예비 이렇게 해놨는데 예비라고 쓴 거는 우리가 예비 수능 과정만 해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게 보면 어때요? 12년도 이후에는 전부 예비야. 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예비수능만 봐다 합격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배나 친구, 후배죠, 뭐 친구는 없고 후배들 합격해서 다니고 뭐 저기 세종시 가고 하는데 가끔 만나면 그래, 야, 네가 무슨 공부하고 합격했냐, 야? 경제 원로만 보고 합격했지. 요새 애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해. 그리고 농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분기점에. 그래도 거기 이제 아이템을 내가 일부러 쭉 써놨어요. 주제는 다 공부해야 될 핵심 주제죠.
주제는 중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이제 13년도하고 12년도가 구분되는 것 같은데, 13년도 이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쭉 내가 해봤더니, 자, 거기 처음에 문항수인데, 요건 10년치 문항입니다. 미시가 18개, 거시 9개, 국제경제학 7개인데, 무역론이 3개고 수지론이 4개야. 그럼 우선 무역론하고 수지론만 말씀드릴게요. 무역론하고 수지론은요, 경제 원론만 해도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미시 거시 강론에 가면 국제 경제학을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원론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학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죠? 경제학만 놓고 본다면 하시면 되고, 이제 문항수로 보면 그렇죠. 미시 경제학이 압도적입니다. 미시 경제학이 그리고 전부 미시는 거의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적으로 친숙해지면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좀 애를 먹게 되겠죠. 근데 수리적인 문제는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풀면 돼요. 문제집은 좋은 문제집이 좋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김진혁 교수님, 황정일 씨, 뭐 우리 윤진 교수님 얼마든지 좋은 문제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연습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항수는 작은데 거시는 이론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오히려 답안 작성하는 데는 거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거시경제학의 체계가 정확히 잡혀야 되죠. 단순 모형서부터 ISLM, ADAS, ISLM이 지금도 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ISLM BP 국제 수지.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인 체계가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고급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고급 문제가 거의 다 거시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 그렇게 이제 숙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13년도 이후, 그 전에는 이제 전부, 지금 보면 이제 아주 수준, 그 예비 순환만 해도 할수 있는 문제고, 13년 이후를 보면은요, 고급이 3개, 중급이 11개, 예비 순환만 해도 풀수 있는 게 5문제야. 그러니까 보세요. 고급 문제, 야, 이거 우리가 난감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예비 순환 과정만 하고 풀수 있는 문제 문항수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헷갈리겠다 그런 건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중급 문제 그 정도 수준 열심히 풀면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의 요약은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하는데 하기 전에 점검할 게 있다. 그렇죠? 내가 1년 동안 아무 짓안 하고 하루에 집중적으로 앉아서 10시간 집중해서 할수 있느냐? 공부할 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스마트폰 옆에다 딱 켜놓고 공부하죠. 그런 분은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스마트폰 해놓고 일일이 문자 다 대꾸해주고, 그죠? 카카오톡 뜨는 거다 봐가면서 공부한다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게 보면 영화를 봐도 영화 스토리조차도, 그죠? 그거 집중하는 거. 그게 아주 처음부터 몸에 배셔야 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다이어리 쓰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에세이 쓰고. 전 과목 다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최소한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건 의지도 아니야. 의지도 아니고, 내 체질이 과연 할수 있을까? 의지야, 여러분 다 불타오르겠죠, 뭐. 처음 할 때.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각오를 써놔서 거기다. 끝으로. 나는 친절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딸만 둘인데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일 거야. 한 놈은 다행히 취직을 했고. 내가 7.90채 강의하면서도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막 분해 화가 나고 딱 가서 때리고 싶어. 그쵸?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왜 그러냐? 뭔가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7급에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죠? 한 분도 없을 거란 말이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학은 보게 되면 좀 친절했으면 좋을 것 같아. 왜? 모르겠는데. 그쵸? 내가 경제 언론 책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처음에 가닥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제가 친절한 선생이다 나는 그 말을 좋아했는데, 친절하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순환 같은 거할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과외 공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요, 친절하게 여러분 가르치도록. 제 강의도, 저도 나이도 꽤 있고 해서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새로운 강의하는 것은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노동경제학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고 해서 마지막 강의 우리 합격 법학원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하여튼 친절한 선생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